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47탄인데요. 동전주가 또, 탄생이 될것 같습니다. 47탄은 자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 금액을 500만 원을 잡았고요. 자, 500만 원을 제가 받으면 이 돈을 그냥 입만 슈킹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전액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천 비용 500만 원에 사유환원금 250만 원을 얹어서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유환원금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불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가? 자, 사회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전에 제가 사회환원금을 무슨 목적으로 배당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무슨 운동을 하고, 자, 무슨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행동을 했는가, 그 사람이 지나온 세월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거죠. SBS 전국 CF 방송 이 내용도 한번 보시고 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떻게 태동이 됐는가? 꿈의 기업이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20년 동안에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만든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이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금 50%를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한테나 50%를 환원금을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환원금을 50%씩 배당을 하겠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배당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짜낸 게 바로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할때 500만 원을 받고요. 여기에 사유환원금을 250만 원을 얹어서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추천받은 종목을 전부 다 돌려받고 사유환원금까지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료 추천주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달 25일 날 사회환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입금 금액을 카페에 배당금을 받은 것을 인증샷으로 올려주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고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고 무작정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돈이 있으니까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나 추천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도 단 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정 생활을 하시거나 밖에 놀러 다니시거나 평상적으로 일상적인 대화 이런 거 사진 여러분들 SNS로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행위를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포스트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국민기업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드는데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이 터지는 종목도 무료 추천드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사회환원금까지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겠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요, 왼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730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제 실력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전문가라는 사람, 이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게 4년 전의 일입니다. 4년 전에 이제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거를 예측을 하고, 제가 4년 전서부터 730일 동안 2년의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훗날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 수익률이 오로지 수익률이 근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거 자료를 2년 동안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그거에 대한 무한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에게는 이 금융위기가 엄청난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하 10배에서 30배, 40배까지 재산을 늘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은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됐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의 왼쪽에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은 최소한 3, 4개 이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2012년도니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3년 주가가 빠지고 2년 동안 바닥을 회복하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오늘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미 2012년도에 벌써 8년 전이죠. 8년 전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 자,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자산이 7토막 8토막이 난 종목을 제가 전부 다 500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같이 매수를 했고 같이 추천을 했고 시황 분석을 드린 날, 그 다음에 수익률, 그 다음에 홀딩 했던 수익, 그 시황 분석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년이 넘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엄청난 금융위기가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제가 10년 전에 올렸던 이 자료를 보시면 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47탄이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이 동영상을 보시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이 터졌을 때 이미 요 날입니다. 자, 2월 26일 날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십시오. 바로 요 날인데요. 바로 요 날 미국 월가가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을 하는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금융위기가 이미 터지기 시작했다 라고 캐치한 날이 이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3대 지수가 130년 만에 초급락이 왔죠. 어느 누구도 이 구간에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확히 이거를 찍어냈습니다. 이 본문의 글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47탄을 공개를 할 텐데요. 바로 이 종목이 47탄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이미 1300%의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요 구간에서 주당 1000원 이하, 800원, 900원에 매수를 해놓고 1300%의 수익이 터졌었던 종목이고, 이 구간에 전량 매도를 쳤던 그런 대박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저희는 전부 다 매도 분석을 내리면서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이 종목은 다시 과거의 주가를 회귀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6년 동안 급락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자, 지금 지난주에 주가가 평균 3,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미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과거의 주가 1,000원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1,000원 미만에서 매수해 놓고 10,000원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1000%의 작전을 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다시 1000%의 작전을 필려고 그러면 방법론이 딱 한 가지잖아요. 10,000원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이 종목을 다시 1,000원까지 빼는 거. 그죠? 자, 이 회사는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의 현금 흐름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고비를 또한 겪을 정도의 자산은 현금, 사내 현금 자산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이제 1000%를 작전 세력들이 해먹기 위해선 이 종목을 다시 하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자, 지난주에 평균가가 2,500원에서 3,0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 얼마로 떨어질 것인가. 이 종목은요, 저는 무조건 1,000원 미만이라고 봅니다. 자, 지난주에도 2,500원, 3,5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안 터져도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 이 종목에서 1000%의 수익을 내면서 작전을 폈었던 애들이 이 종목을 이제 또 헤쳐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7,000원입니다. 7,000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구간에서 1,000원 미만, 700원, 800원대에서 저희는 매집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추천드린 날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집했던 금액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1,000원 미만, 700원, 800원. 자,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제가 1000%를 본 겁니다. 무조건. 뭘 보고?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700원에 사면 무조건 이 종목은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잠재자산의 예측 정보를 제공해주는 카페가 바로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이건 세계의 금융경제 이론에 나와 있지 않는 이론입니다. 자, 이것을 2008년도, 2012년도,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시작을 할 때, 추천을 드렸을 때, 2012년대에 이 종목에 추천을 하면서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제가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7,000원이니까 현재 700원, 8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틀림없이 최하 1000%는 먹을 종목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리고 추천을 드렸던 이 주식 잠재자산 정보, 이 잠재자산 정보는 전 세계에도 알려지지 않는 금융 이론입니다.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없던 이론이니까. 없는 이론을 세계에 제가 최초로 잠재자산 정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한 날이 바로 2012년도입니다. 벌써 12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네이버 카페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잠재자산을 모르면 절대 바닥을 모르고 꼭지 목표가를 모른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었던 이 잠재자산 이론, 이걸 세상에 최초로 창시를 하고 홍보를 하기 시작한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울시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7,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700원, 800원에 매수해서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짜리다. 그런데 이게 1000%에서 오버슈팅이 50%가 더 나왔어요. 작전 세력들이 헤쳐먹기 위해서는 오버슈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슈팅을 50%를 더해서 뭐 1000%가 넘는 약 1300%의 수익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치고 이 종목은 이미 이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지금 6년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 금액을 5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유는 최하 1000%짜리인데 이것도 1000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을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난주에 평균 금액이요, 3,500원에서 4,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3,500원에서 4,000원. 자, 여기 이 구간인데, 3,500원에서 4,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이 종목은 무조건 다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또 1000%로 헤쳐먹으려고 하기 위해선, 다시 1,000원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다시 또,
1300% 400%를 헤쳐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전이 이미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 헤쳐먹고 이제 이 종목을 다시 1000원 미만으로 빼야 또 한번 작전을 할 수 있겠죠. 그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제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다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하락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끝없이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금융위기가 터져요. 안 터져도 1000원 미만으로 빠질 종목인데, 그러니 얼마나 헤쳐먹기 좋겠습니까? 별로 돈 안 들여도 그냥 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다시 예전의 주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 속성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다시 1000원까지 떨어져도 무조건 1000%는 먹는 종목이다. 무조건 1000%는 먹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면 이게 1000원까지만 빠질까요? 지금도 4000원인데 세 토막이 더 빠지면 1000원인데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1000원밖에 안 빠질까요? 저는 500원이라고 봅니다. 500원. 500원이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7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원에 500원 미만까지 떨어져서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금융위기가, 이 금융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서브프라임 사태 때 700원, 800원까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도 5배, 6배 더 엄청나게 무서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1000원까지밖에 안 빠질까요? 서브프라임 사태도 800원까지 빠졌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요, 그냥 맥시멈 500원까지만 빠진다라고 해도 내 잠재자산을 찾아먹으면 최하 1500%다. 거기에 대공황이 온다면 50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해 놓고 하늘이 도와줬던, 조상이 도와줬던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래서 이 종목이 300원, 250원, 3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3000%입니다.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250원, 300원까지는 그냥 하늘에 운이 닿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500원까지만 빠진다라고 해도 최하 1500%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고 거기다가 사회 환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갖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 종목을 한 주라도 매수해 놓고 제 이야기대로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다음 주 월요일 날이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절차를 밟으십시오.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SNS 홍보하듯이 포스트를 여기에다가 하루에 한 개 이상, 최소한 한 개 이상, 매일입니다. 한 개 이상 아니면 빨리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포스트를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빨리 추천을, 이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료 추천주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러면 종합주가가 이전처럼 몇 년을 하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몇 년 동안 주식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4000원에 딱 한 주만 사십시오. 한 주만 사시고서 제 이야기대로 이게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매일 확인하십시오. 매일 확인하시면 정말로 제 이야기대로, 제 예측대로 이 종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날서부터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1000만원밖에 없어도 앞으로 3년, 4년 동안의 중업 이게 하락할 거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2년, 3년 동안에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노가다를 하든 날품팔이를 하든 그렇게 해서 인건비, 내 몸을 팔아서 내 몸뚱아리로 번 수익금으로 거기에다가 제가 매달 25일날 지불해드린 사회환원금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이 종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제가 분할 매수 지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4,000원 정도니까 담뱃값 아끼지 마시고 담배 한갑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한 주만 사시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1,000원 이하로 빠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틀림없이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고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인해서 최하 1,500%, 많게는 3,000%까지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1억을 투자를 했으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5억이 될 것이고요. 최하 많게는 30억이 될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면 터질 때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셔서 평생 노후 걱정 없이 사회환원금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사회환원금 30억이면 사회환원금 엄청나게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받은 돈의 단 1%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를 위해서 그런 대주주를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이라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될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만들고 있다. 아무한테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항상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